안녕하세요. 뚜바이 딸기입니다. 아침 시간에 옥상에 올라오니까 아주 새들이 짹짹거리고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. 일찍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막 아주 완전히 찝니다죠? 완전히.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. 입고 재가지고 이렇게 큰 아이. 얘네들이 무산인데 이렇게 많이 입고지해서 이렇게 많이 송이송이 이렇게 되었답니다. 예, 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9년도 12월 달에 한 아이가 요거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, 무산이. 근데도 예쁩니다. 이렇게 하나 탄생해서 입고지해서 태어나서 크기까지 이렇게 2년이 걸려요.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.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데 가서, 사는 데 가가지고, 저기 뭐, 1,000원, 2,000원 사는 건 엄청 싼 거예요. 이렇게 공이 많이 들어가서, 진짜 하나 만들기까지는 진짜,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가요. 손도 많이 가고,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답니다.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빨리 내려가 꽃을 따가지고 이렇게 또 지금 모으고 있어요. 많이 모았죠? 이렇게 많이 모았답니다. 그 아침에 빗물 좀 주세요, 애한테. 아니면 아이들한테. 날씨가 이렇게 화창합니다. 햇빛 좀 보세요. 엄청나죠? 햇빛이 굉장히 좋고요. 뜨겁습니다. 이번 주말까지 비 오면 이제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. 아우, 우산을 써야 되겠어요. 아우, 시원해. 우산 쓰니까 좋네. 지금 아이들한테 물을 다 줬어요. 수돗물을 뿌리 뿌려주고, 이렇게. 텃밭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입꼬지에서 이렇게 자랐어요. 이렇게 해서 입꼬지가 되는 거예요. 공동으로 합식해서 입꼬지인 거예요. 이 화재가 지금 팔에도 가을 되면 빨개져요. 불난 것처럼. 예쁘죠? 청소도 이렇게 수영이 잡혀서 예쁘게 장독돼서 가져지고 있는 거예요. 우리 까라소라고 또 이렇게. 이쁜 아이들. 너무 예쁘죠? 우리 장미 여보가 이렇게 멋져요. 부케 같아, 부케. 부케처럼 이렇게 예쁘게. 똑똑 끊어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예쁘게 많이 자랐답니다. 루비레크리스도 이렇게 촉촉하게 물 뿌려주고 이슬 맞은 것처럼.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소나무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. 애기가 따랐는데. 아, 이렇게 예쁩니다. 이 아이는 가지마루. 예쁘죠? 스토키도 예쁘게 잘 자라고요. 그러게 또 우리 아이들, 페트병 있는 아이들. 청소리 이렇게 예쁘게 했고요. 얘도 입꼬지에서 이렇게 자랐고요. 녹기천도 이렇게 예쁘답니다. 루비레크리스 주렁주렁 여기도 하나 꼽아놨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. 루피지아 아직 색깔은 안 났지만 가을 되면 예쁘답니다. 리틀잼도 이렇게 예뻐요. 이렇게 페트병에다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아 놨답니다. 소나무 밑에다가. 예쁘죠? 이렇게. 핑크프리트도 이렇게 예뻐요. 언슬로우. 언슬로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화분에서 여기 페트병에도 옮겨놨답니다라고 옥상에 올려놨어요. 안 좋아가지고. 여기. 루비레크리스를
여기다 쭈르륵 씹어놨답니다. 너무 많아서 화분에서 뽑아다가 텃밭에서 뽑아다가 이렇게 여기다 심어놨어요. 색깔이 나오면서 아주 이 아이가 엄청 많아질 양이거든요. 얘네들이 무지하게 많아질 겁니다. 이게 여기도 적심한 아이들 또 이렇게 바이소부터 여기서 텃밭에다 갖다 심어놨어요. 퍼져나가라고. 미나리, 저기 순박이에요. 이게 임들레 꽃이 날라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먹거리를 만들어줬답니다. 쌈 싸먹을 때 같이 쌈 싸먹으면 맛있거든요. 얘는 고수인데 이제 다 먹고 이만큼은 꽃이 피었어요. 고수가 쑥밭입니다. 쑥밭. 여기도 아이들을 이렇게 꽂아놨어요. 아가들, 다육이들, 석연아, 이꽂이 아이들이에요. 여기다 생태들 많이 있죠. 여기 고목나무, 고추밭에다가 고추 하나가 있는데, 그 옆에다 곱사를 껴서 이렇게 해놨답니다. 저 상추 심었는데 이만큼 나왔답니다. 저기도 이거 쪽파 심은 게 이만큼 자랐어요. 예쁘죠? 꼬치도 지금 아침에 빨개져가지고 제가 다 따냈어요. 이렇게 굵어요, 꼬치가. 근데 아침에 빨간 꼬치가 많이 나와서 조금씩 따서 모으고 있어요.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고추나무가 엄청 웅장합니다. 약을 뿌려야 되는데 더워가지고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. 약을 한번 쫙 뿌려줘야 되거든요. 한 번밖에 안 뿌렸어요. 너무 더워서 한번 쫙더 뿌려줘야 되는데, 그렇죠? 꽃이 익어가는 걸 보이시죠? 이렇게 꽃이 크답니다. 꽃이가 익어가지고 대롱대롱. 아침에 땄는데 또안 따진 것도 있네. 이렇게 농사진 보람이 있네요. 하나씩 따서 말리니까 재밌어요. 이풀좀 보세요, 풀. 이 부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, 또. 이걸 따다가 다 해먹어야 돼요. 해먹어도 먹지도 않으니까. 널널하게 있습니다. 부친 게 해먹고, 겉절이도 해먹고, 그럼 좋은데. 날씨가 더우니까 뭐, 하고 싶은 마음이 쓱 도망가고, 어제 괜히 잔뜩 따다가 간장 양념에다가 재워놨어요.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. 네. 아주. 날씨가, 하늘이 좀흰 먹구름이 있네요. 그죠? 뭉개구름. 오늘은 비가 안올것 같아요. 그죠? 비가 안올것 같아요. 하늘이 조금 맑아졌어요. 그죠? 맑아졌죠? 저기 아래 동네는 농사진 거 보세요. 농사, 남의 집 농사진 거, 여기 밑에. 다들 옥상에서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살아요. 또 나무도 키우는 사람도 있고, 저런 장독대도 있고, 정겹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겠죠. 변이가 또 지나가면. 그런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진짜 신경 쓰이네요. 많이 밖으로 나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항상 맛있는 제철 음식 드시고 건강하세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안녕.